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쏘디입니다. 제반님 타이탄 볼 온라인 테크니컬 테스트 3일차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때는 제가 튜토리얼에 대해서, 튜토리얼이 약간 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2일차에서는 제가 즐겨하던 폭판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3일차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타이탄을 내리고 V키를 눌러가지고 동행모드 아니면은 뭐 통행 모드 아니면뭐 방어 모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던가, 혹은 뭐중형 포탑을 점령해가지고 좀더 이점을 얻는다던가, 폭탄을 설치한다던가, 혹은 뭐 소머전 내에서 스펙터랑 병사를 죽이면은 어떤 게 이득인가, 혹은 뭐 최후의 타이탄에서 뭐 타이탄에서 내릴 때뭐 자동으로 폭파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뭐 플레이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튜토리얼이에요. 튜토리얼이 너무 부족하고 튜토리얼의 디테일이 너무 부족 그러니까 튜토리얼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튜토리얼의 스토리도 없다시피 하고 튜토리얼이 튜토리얼이 보여주는 외관도 되게 별로예요. 이동 그니까 제가 날날이 말씀드리는데 이동 튜토리얼은 정말로 좋아요. 맵도 깔끔하고 확실히 가르쳐 준다는 느낌이 받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전투 튜토리얼. 기능 전투 튜토리얼 다음으로 기능 튜토리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이탄을 내려 가지고 v 킥 그니까 러 동행 모드 아니면은 뭐 전투 그러니까 동행 모드 아니면은 뭐 방어 모드 이렇게 전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어 중형 포탑을 점령해가지고 뭔가 좀 기능성인 그러니까 기능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튜토리얼도 있다고 세,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을음 그리고 이번 테스트에서는 되게 좀 별로였던 게 텐데스랑 소모전 묶어가지고 랜덤으로 폭발한 최후의 타이탄이랑 묶어가지고 랜덤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튼, 팀 데스매치를 하고싶은데 계속해서 소모전만 매치가 잡히고 폭파모드를 하고싶은데 계속해서 최후의 타이탄만 매치가 잡히고 그러기때문에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좀 조율을 해가지고 팀데스팀 데스, 소모전 소모전, 폭파한 폭파, 폭파 태, 타이탄이면 타이탄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물론 이해를 해요 그니까 첫번째 테스트 때는 팀 데스매치랑 소모전에만 사람들이 쏠렸고 폭파모드랑 최후의 타이탄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이번 테스트 때에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 그러니까 몰리게 만들자 사람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모전을 끝내고 나서도 따, 내가 소모전을 끝내고 나서 다시 또 소모전을 누르면은 소모전을 하게 돼요. 틈데스 매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폭파 모드를 했으면은 다음에는 무조건적으로 최후의 타이탄 모드를 플레이 하게끔.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하게끔 골고루 하게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다면 좀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라도 너무 아쉬웠고 딱히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최후의 타이탄도 계속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고 팀데스도 마찬가지였고 소모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소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모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어 약간 소모를 한다.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리스폰을 할 때마다 뭔가 티켓이 깎인다, 컨커, 그니까 콘퀘스트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맵에, 그러니까 맵에 진행이 됐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갑자기 있는 미니언이 왜 있고 스펙터가 왜 있고 그거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니언을 잡으면 점수를 주지도 모르고, 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니까 일부러 플레이어만 플레이어끼리 잡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킬을 못 하고 우리 팀의 포인트는 낮아버리고 상대는 킬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자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드별로 튜토리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laughs> 팀데스매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팀데스 팀데스매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병장, 뭐 병장이라든지, 뭐 병사라든지, 하사라든지 이렇게 이름 붙은 타이탄들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도 내가 뭔가 얻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걔네들은 삭제를 해버리고, 차라리 그러니까 팀데스매치를 타이탄대 타이탄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병사대 병사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타이탄, 그러니까 타이탄에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타이탄대 타이탄, 타이탄 팀데스매치에서 뭐 타이탄이 나오면 터져가지고 그 팔럿도 자폭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이탄대 타이탄, 타이탄. 그러니까 타이탄에서 벗어나가지고 플레이어대 타이탄을 그러니까 팔럿대 타이탄을 플레이하지 못하게끔 타이탄대 타이탄 따로 두고 팔럿대 타이탄 따로 따로 두고 팔럿 하면서 타이탄도 탑승하면서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팀 데스 매치도 3개 정도 나눠가지고 나오고 소모전은 지금 이대로 나오는데 미니언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팀 데스 매치는 그러니까 뭔가 긴장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킬이 빠르니까 킬도 빠르고 리스폰도 빠르니까 맵도 좁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역전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전할 기회를 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폭파랑 지금 현재 폭파랑 그러니까 최후의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역전할 기회가 충분하거든요 대신에 근데 소모전이라든지팀데스 같은 경우는 역전할 기회가 너무 적어요 밀리면 한번 밖에 밀려.. 밀리면 끝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증원, 그러니까 상대가 이기고 있으니까 증원 부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증원 부대를 없애면은 그 그러니까 플레이어 킬 3명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장교를 없앤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역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고 있는 팀이 역으로 수비를 하게끔, 수비를 하게끔 그런 포지션을 잡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밸런스처럼,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스타크래프트처럼,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빌드를 올리면 그 빌드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대처법이 있듯이 소모전이나 팀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상대가 이기고 있다면은 그니까, 러 우리 포인트를 앞서고 있다면은, 상대, 그거, 지원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장교라든지 좀더 고위 간부가 나타나는데, 고위 간부를 죽이면은, 플레이어 다섯 명을 키라는 것만큼의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니까, 러 그런 식으로의 플레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도. 그런 식으로 역전을 하고, 또 이기고 있는 상대는 또 우리 장교를 찾아가지고, 방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같고요팀데스배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언은 뺐으면 좋겠어요. 병, 병사, 병사 스펙터, 그러니까 AI, AI 타이탄 다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로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킬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폭파나 최후의 타이탄처럼 폭파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2 일차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날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점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점 전술 능력 키트 타이탄의 뭐 이렇게 키트라든지 키트 두개 장착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상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점 같은 경우에도 그러 그러니까 이번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것만 이렇게 상점에서 나오고 나머지 뭐 이후에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플레이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능력 같은 능력이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나와주고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능력을 추출해 가지고 다른 무기에다 장착하는데 대신에 같은 무기여야지만 그걸 참, 그걸 뺄수 있고 장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능력에 대해서 좀더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사기적인 건 말고. 네. 예. 어, 그리고 일단 저는 웬,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격총 써 봤는데 저격총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그니까 뭐랄까? 조준이 니까 그러니까 조준도 느리고 발사 속도도 느리고 게다가 탄 탄도학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탄이 탄 잔상이 남아요. 히트 그니까 히트 스캔이 아니라 진짜로 탄을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좀더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저격에 대해서 뭔가 좀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다고 너무 상한 건 그러니까 너무 상상은 말고, 그니까 물론 한 방에 죽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발키리 같은 경우는 한번 쏘고 나면은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줌이 되고, 라든지뭐 이런 거는 뭐좀 뭐랄까 좀 힘들었다랄까. 그러니까 그리고 대 타이탄 무기로 적격총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낮은 데미지지만 계속해서 써가지고 누적딜을 줄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대타이탄 무기도 좀더다양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키트나 전술능력 같은게 대타이탄의 능력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타이탄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파일럿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타이탄 능력처럼 쓸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되게 좀 자, 다양하게끔 할수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캐릭터가 나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쓸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캐릭터를 그냥 치장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캐릭터 치장. 캐릭터 치장 자기가 원하는 걸로. 색깔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어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캐릭터 밑에 있는 능력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건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뭐. 캐릭터는 그냥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무기랑, 그, 무기라든지, 전술 능력이라든지, 키트라든지, 아니면, 타이탄의 무기라든지, 타이탄의 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킨은, 따로 두지 말고, 그냥, 어 그냥 스킨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파일럿처럼, 파일럿의 스킨이 일종으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무튼 네, 더이상 잡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차피 뭐리뷰라하자 근데 저는 되게 기쁘게 했어요 기쁘게 플레이를 했었고 저는 정말로 나오면은 제대로 플레이를 할 생각입니다 방송도 하면서 네 방송도 지금 뭐 어차피 라이브도 지금 뭐렉걸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에 OBS라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게임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해두고 플레이를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너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스토리도 나왔으면 되게 좋겠어요 훈련이 하나만 있지만 옆에 하나 스토리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통해가지고 타이탄을 동향한다든지뭐방어한다든지 아니면 뭐 포탑을 점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플레이를 좀더 다이나믹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나오면서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이드가 바뀔 줄 알았는데 똑같아가지고 되게 실망했어요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일럿이랑 타이탄 이거 좀볼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3D 지금 아무리 커서키 w I, s d 키 이렇게 눌러도 회전이 안 돼요. 무기만 이렇게 장착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무기 장착한 모션도 그냥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뻔하고 별로고.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무기를 들면 이렇게 드는 건 이렇게 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드는 건 너무 어색해요. 큰 무기를 드는 건 어색해요. 발키리도 괜찮긴 해요. 클라베라 이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스마트리렇게 쓰면 돌리는 것도 너무 어색해요. 그니까 서든어택2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서든어택2에서 그니까 리볼버를 리볼버를 그니까 곤충 저장전 하듯이 딱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워요 그니까 돌려가지고 착 하는건 멋지긴 한데 이게 어색하다? 다리를 다리는 고정되어 있고 다리는 고정되 있고 상체만 움직이니까 너무 좀 어색하다 그러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바뀌거나 아니면 그냥 그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니면 조준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좀 다양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처럼 약간 좀 총기를 쥐고 있으면은 총기에 대한 모션이나 취하든지 조준 취한다든지 약간 좀 모션이 좀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모션처럼 계속 반복 동작하는 거 말고 무기를 꺼낼 때에도 좀더 많은 동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색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상한 사람 행동하는 듯이 그냥 하니까 좀 어색해요 너무 무튼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이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전 플레이를 잘 못했고요. 주말에는 바쁜 사람이어서. 이만 네.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고, 나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일차 때 가야지 아마 제가 50레벨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